오기로.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사실 재미삼아서 옥스윙 해볼까 했는데 이게 이름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옥스윙, 스윙 중심에서의 타격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젖혀서 때려 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타격이 어떠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여러분들 옥스윙 풀스윙 이제 아시죠? 요게 그냥 풀스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젖혔으면 결국에는 오른손을 왼손을 팍 펴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딱 펴는 거. 딱 펴는 게 옥스윙의 스트라이킹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바깥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아니면 안까지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질문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는 거죠. 많이 놀랍니다. 옆포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그분들은 지금 최근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고 약간 반복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옥스윙의 풀스윙은 제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동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풀스윙, 스몰 풀스윙, 미들 풀스윙, 빅 풀스윙. 지금 서 있으니까 뒤로 가는 거지만 숙이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옥스윙에 있어서는 두 가지 큰 스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오른팔의 중심, 오른팔꿈치 겨드랑이를 딱 중심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스윙 중심이라는 게 유지되죠. 스윙은 무언가의 의도를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왼쪽 골반으로 만들어지는 중심,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이 반지름이에요. 이만큼 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을 만들면서 돌아주는 게 회전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동차로 구분하면 왼쪽 골반은 자동차 엔진과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손은 그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를 보면 가솔린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엔진이 있고 내연기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되고 이쪽은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그러니까 이 손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전기차 기능. 이쪽 엔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엔진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스윙에서는 두 가지 엔진이 존재를 하죠. 근데 아직까지 이 회전 중심에 대한 레슨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아껴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공을 때리는 직접적인 운전 역할을 하는 이 스윙 중심의 스트라이킹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젖혀놓고 그냥 몸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회전 중심 갔을 때. 하지만 스윙 중심 오른팔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스트라이킹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유지해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옆포조는 오른쪽 허벅지이기 때문에 그냥 오면 여기서 또 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맞고 나면 이렇게 맞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패대기 치는 것처럼 여기 젖혔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때리면 되는 거예요. 때리는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제가 체중 이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요. 이렇게 가도 상관없지만 안 예쁘잖아요. 그럼 여기서 빡 피는 거예요. 땅을 찍는 게 아니라 딱 피는 거예요. 공 앞에서 끝까지 공을 맞추고 이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팍 피는 거예요. 공 앞에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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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근데 이때 오른손으로 팍, 팍. 근데 찍지 마세요. 긁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왼손의 역할이 뭐겠어요? 왼손은 방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도 사실은 왼손은 좀 필요 없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가 왜 필요가 없겠어요? 여기서 이러한 역할을 젖히고 이건 숙였죠. 보잉 커핑, 보잉 커핑. 제가 이것도 그 왼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고 팍 가고 팍 가고 팍 가고 팍.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몰 스윙이면 이게 풀 스윙이지만 지금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숙이면 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목을 딱 꺾고 공은 오른발 안쪽,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오른쪽으로는 안 가겠죠. 어깨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빡 때리는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때려도 지금 보세요. 이거 7번 하면 160 나가잖아요.
제가 스윙 무지하게 크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손 힘이 약하다 그런 분들, 저는 오른손 힘이 너무 약해요라고 하는 분들은 왼손을 팍 오히려 젖혔다가 숙였다 꺾었다 숙였다 젖혔다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고 같이 숙였다 젖혔다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격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위주로 했을 때는 오늘은 이제 오른손 타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팍팍 또 왼손까지 하면 또 못해. 그래서 오른손만 할 거예요. 오늘 오른손은 딱 오른손 타격법. 왼손은 지금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딱 젖히고 여기서 젖혔으면 아이고 팔꿈치 아프다. 젖혀 딱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빡.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웅크려야 돼요? 아니요? 치고 나면 그냥 뻗어지게 놔두세요. 뻗지는 마시고 그냥 딱 뻗어지게 놔두세요. 이거를 이렇게 웅크리려고 하지 말고 뻗어지게 놔두세요. 그렇다고 때리지도 않고 이런 거 말고 때리세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왼손은 거의 놨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오른손으로 지금 타격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왼손이 약간 도와주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스윙은 뭐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손 7 왼손 3까지 올라오겠지만 대체로 9대 1 정도 비율로 제가 간다고 그랬죠. 자 다시 젖혀놓고 빡. 이것도 훈련법도 있어요. 오른손 단련 훈련법도 있는데 뭐 그것도 제가 언젠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순서대로 배울 때. 다시 오른손 넣고 젖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 미들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제가 막 스윙을 막 죽으라고 세게 하나요 지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 또 팍! 옆호전이에요. 옆호 스윙이죠. 그 다음에 쭉 가면 이번엔 빅. 크, 역시 빅을 치니까 약간 탑핑이 났어요. 그래서 뭐 빅을 쳤으니까 거리는 많이 나가겠죠. 187 다시 빅 놓고 역시나 또 탑핑이 났어요. 역시 저는 빅은 아니에요. 미들이에요. 미들 사이즈가 저한테 맞는 스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보여드리면 드라이버는 또 공 가운데잖아요. 근데 가운데면 너무 답답해요. 이쪽으로 친다면 답답하죠. 늘 우측으로 친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옆에 머리 가 있지만 여기서도 빡 그냥 여기서 어떻게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오른쪽 왔으면 빡 펴갖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끌고 내려오세요가 없어요. 옥스윙은 여기까지는 그냥 뭐 와야 되지만 옆호존까지 와서 일을 하라는 거 외에는 뭐 끌고 하라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딱 하면 젖히고 빡. 그러면 뭐 한 지금 스몰 스윙이나 됐을까요 사이즈가? 그랬더니 파워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해요. 빡! 빡! 근데 여기서 빡! 이러고 있을까요 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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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또 붙이고 그럼 이번엔 미들 한번 때려 볼게요. 뭐 안정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 빡이 지금 위주니까. 자, 스윙은 미들 사이즈로 컨트롤하고 빡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하지만 243 이번에 빅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빅은 저는 빅이 아니지만 자 대신에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예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골반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뭐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의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갔으면 음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대요. 음에 하늘 꼭대기 갔다가 그냥 250이 똑 떨어지네요. 이렇게 저 참고로 전라남도는 아니고요. 고향은 전주입니다. 하지만 전라도 사투리 가끔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빡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 우리 스윙의 왼손잡이한테는 거의 왼손잡이라 하더라도 70%의 파워를 만들어내는 오른손의 역할 그리고 스트라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어프로치는 어떻게 할까요? 어프로치. 어프로치만 살짝 맛 보여드리겠다. 그럼 여기에서는 작은 스윙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서 빡! 천만의 말씀. 큰일 나요. 어프로치 이렇게 하면. 저 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무조건 어프로치는 무조건 회전 중심. 절대 손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빡 없어요. 어프로치는. 옥프로치라고 하죠. 좋죠. 골반. 옥프로치는 절대로 손 쓰면 안 됩니다. 왼손이건 오른손이건 갈 때 그냥 확 제가 그냥 손모가지 그냥 에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른손 타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거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죠? 다음 시간에 제가 왼손 쓰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왼손 쓰는 법. 왼손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야흐로 왼쪽 골반 사용 드디어 회전 중심에 대한 레슨이 들어갑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 그 다음에 후기도 좀 공유해주세요.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기루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